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자, 요거 이제 오늘 개강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서답형 실전 모의고사 한 회분 또 이렇게 포함해서 서답형으로 실전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지선 UI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만난 이상, 일단 저하고 만나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합격은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꼭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저와 만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합격하는 길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합격하는 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시면은 그쵸. 일단 제가 이제 말하는 대학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겸임 교수, 뭐 외래 교수 이런 이제 강사급은 대학교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선생님들이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강의 들을 때어뭐 강사가 됐든 뭐 겸임이 됐든 선생님들은 상관없잖아요. 그냥 교수님 교수님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대학교 수준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할때그 겸임 교수, 외래 교수 이런 분들을 포함 안 시키는 이유는 그분들은 시험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선생님들 시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출제자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출제를 들어가면 보통 4주 걸려요. 4주. 4주 걸리는데 이게 이제 출제위원을 초빙할 때 평가원에서 초빙 공문을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초빙 공문을 대학으로 보내요. 대학으로 이제 공문이 가면 요게 이제 학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대학에서 학과장한테는 넘겨요. 결재 다 받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학과장한테 넘겨요. 그럼 이제 학과에서 얘기해가지고 학과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를 가니까. 이게 대학 교수 아니면 그리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어느 직장에서 사주를 갔다 오세요. 이래요. 대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직장 다니는데 사주를 그냥 내가 출제 들어가서 전화 통화도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4주 동안 비우는데 그게 익스큐즈 되는 직장은 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대학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학기 중이에요. 학기 중. 그래서 출제를 들어가려 그러면 학과장의 사인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성적도 내야 되고 이제 학기 말에 가깝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때 강사를 구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강사료는 평가원에서 줘요. 자기네 기관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강사료는 지급합니다. 근데 어쨌든 강사를 구해놓고 가야 되는데 학과장이 학과에 문제 있다 그래서 사인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사인 해준 적도 있고 안 해준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문제 편집위원을 다시 위촉해요. 그거 역시 공문이 이쪽으로 가요. 공문이 대학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출제하러 들어갈 때나 개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김 교수, 뭐이 교수 개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뭐 한국대학 김 교수, 뭐 한국대학 이 교수 이런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아니면은 출제자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글쎄 전본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대학 교수들이 가고 그것도 교수도 이제 처음 교수로 임명되면 조교수거든요. 근데 조교수들은 실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4주씩이나 학기 중에 비워야 되는데 학과장이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조교수들은. 왜냐하면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씩이나 비우고 그때 막 학과 일 한참 많은데 이 교수 사회도 굉장히 이렇게 서열이 있거든요. 어느 사회나 이제 서열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좀 가족 같죠. 가족 같은 그런 서열, 이렇게 양반 가족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조교수들은 여기 잘못 들어갑니다. 부교수급 이상 되어야 출제진이 이제 가장 많아요.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고, 부교수급 이상이.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제 과목에서 문제 출제는 지금 제 과목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제들은 부교수급 이상이 같이 모여가지고, 부교수급 이상이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교수들 중에서 부교수급 이상이 같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이 출제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뭐 출제위원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출제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위법성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급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어쨌든 출제위원급입니다. 자, 그래서
자,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학교 수준의 생각은 일반인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왜 우리 시험 보고 나면, 특별히 이제 지난 시험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심지어는 가르친 학원가에서조차,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정말 합격을 책임져야 되는 학원가에서조차, 이 문제 난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다. 문제 정말, 속된 말로 거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가르친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아, 거지 같다. 문제 거지 같아. 막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그 N수생 선생님들, 만약에 이제 불합격하신 N수생 선생님들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하지만, 뭐,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거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왜 이렇게 출제됐으며 답이 왜 이런지를 자세히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이 문제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여기 나를 믿고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문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되는 거,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선생님들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또 그렇게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또 시험 보고 나서 문제 그지 같다. 뭐 그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하고 싶은 거지, 시험 보러 가가지고 문제 거지 같다. 이 얘기 하려고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이 문제가 대학 교수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의 생각이 일반인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학 교수들이 내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같다고 하는 거지. 정말 문제가 거지 같은 게 아니고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거지 같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 문제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거지 같은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출제자들의 생각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께서 정말 대학 교수들의 생각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거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시라면 대학 교수들 문제 안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출제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대학 교수들의 생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출제진들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교수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출제위원급, 즉, 유아교육과 정년트랙, 부교수급 이상들이 낸 문제를 무수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한 100문제 풀고 시험장 들어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6번, 7번만 보고 들어가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의고사 6번, 7번이면 한 100문제를 푸는 건데, 그렇게 하고는 시험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선생님들 뭐,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도 그거는 많이 풀고 들어가요. 뭐, 공인중개사, 뭐, 많이 붙는 시험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도 실전 모의고사 6번 보고 붙는 시험은 없고, 우리 유아 시험은 그래도 수준 있는 시험인데, 실전 보고 6번, 7번 보고 붙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대학 교수진의 문제를 무수히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교수진의 문제를 무수히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2월에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거 이제 일단 보는 겁니다. 제 모든 강의들은 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대학 교수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출제진들의 생각을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선생님들께 정말 합격의 그런 지름길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 교수진 문제 풀어야 된다. 대학 교수진 문제 풀기. 요거 이제 진짜 중요하고요. 대학 교수진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100문제 풀면 안 됩니다.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자, 대학 교수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얘기,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순서가 있어요. 공부의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전공을요, 자세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세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엄청나게 두꺼운 책, 이거 다 버리십시오. 엄청 두꺼운 책. 막 1000페이지 넘고 이런 두꺼운 책 버리기. 두꺼운 책 버릴 것. 왜냐? 이 두꺼운 책을 갖고 있는 한 자세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어 하나하나,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맥락적인 배경, 이런 걸 자세히 이해해야 종합적 사고력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합적 사고력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지. 지금 뭐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다는 시험 있잖아요. 옛날에 사법고시 이런 거. 그런 게, 사법고시 중에서도 민법이 할게 진짜 인간의 한계를 넘는다 이런데 그런 책이 한 1000페이지 됩니다. 우리가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두꺼운 책은 갖다 버리십시오. 이거는 선생님들을 불합격으로 인도해주는 지름길입니다. 두꺼운 책. 제가 말씀드린 두꺼운 책은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들. 1000페이지. 그러니까 뭐 상하 앞에서 1000페이지든지 뭐 두권, 세권 앞에서 1000페이지든지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은 갖다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1000페이지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은 책을 봤지만. 자, 자세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꺼운 책을 버려야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세히 이해는요, 본인이 공부를 심도 있게 한 사람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도 역시 뭐 대학 교수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공부를 쭉 해가지고 박사학위, 풀타임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의 설명을 들어야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니까 단독놀이를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단독놀이, 병행놀이를 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임용시험 보는 분들이. 단독놀이는 그 같은 장난감 갖고 놀면 단독놀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독놀인지 병행놀인지의 기준이 같은 장난감 가지고 노느냐, 다른 장난감 가지고 노느냐, 이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문학에서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럼 다 병행놀이겠네요? 여기,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아이들, 부모 없을 때 맡아주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뭐, 백화점 이런 데도 있고, 이제 코로나 지금 안 하겠지만, 그 애들이 그 블록 갖고 노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놀잇감 종류가 통일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전부 모르는 애들 한 100명이 앉아서 여기저기 뭐 흩어져 앉아서 블록 갖고 놀면 그게 병행놀이입니까, 다? 그런 구분을, 그렇게 기계적인 구분을 하니까 종합적 사고력 문제에서 다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그 평가 이런 것도 시간만 나오면은, 그게 뭐, 하여튼 평가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기계적인 구분에 막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인 구분으로 익숙한 거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분이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이 모르니까 기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맥락을 봐야 되는데 맥락을 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교수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자, 자세히 이해하시려고 하면 두꺼운 책을 버려야 되고 자세히 이해해주는 설명 들어야 되는데 제 이지선 유아인명 책은 얇아요. 기본선은 다 두껍지 않습니다. 저는 더 파일로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비교가 안될수 있는데 제 기본서들은 얇아요. 대신에 제가 맥락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개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같은 놀이감 갖고 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계적인 구분일 것 같으면 파튼이나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뭐하러 그걸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해요. 이게 구분이 모호하고, 그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놀이의 형태가 달라지고 놀이의 형태를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놀이를 구분하는 거지. 아니,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것 같으면은 그쵸?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자꾸 종합적 사고력 문제 틀리는 거예요. 종합적 사고력 맞추려면 두꺼운 책 갖다 다 버리시고요. 자세하게 얇은 책 가지고 기본 개념 맥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이 이해되면 거기다 추가되는 건 쉽습니다. 자세히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장으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암기장 암기도 그냥 막 암기하시면 시험에 나오면 하나도 못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전부 아는 문제가 나오는데 싹다 틀린다. 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는 문제 나왔는데 다 틀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그 말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모범 답안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게 그거였어. 나 외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장으로 암기하실 때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핵심 사항들을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핵심 사항을 암기하는 이유는 서답식 문제에 들어가는 다 키워드들이에요. 단어나 개념이 기억이 나야 쓰실 거잖아요. 키워드들을 암기하시는 거고 저 이거 다 드립니다. 암기장 다 드려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실 때는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맥락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요걸 자세히 들으세요. 괜히 막 쓸데없는 필기 많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암기장이고 뭐고 제가 다 드리는데, 필기하는데 시간을 다 쓰시면 이제,
언제 그걸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할 자료는 제가 다 따로 다 드려요. 문제 풀이도 전부 해설 다 해드리기 때문에 암기할 거 고안에 다 들어있어요. 해설지 안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필기 많이 하지 마시고, 필기 제가 다 요약 정리 다 해놨는데 뭐 필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모르겠어요. 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많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자세하게 이해하고 암기장 암기했잖아요. 자, 그리고는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 풀기.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문제 풀지 마시고, 이거 출제위원급이 출제한 거. 출제위원급 문제. 자, 제가 이제 막 쓰레기 같은 문제 이렇게 좀 약간 열받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 수강생들이 문제를 들고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직접 갖고 오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 문제들을 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문제가 쓰레기인 거예요. 다 틀렸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2차 문제는 더 가관이고요. 1차 문제도 뭐 이건 출제위원급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겠죠. 불쌍한 거예요, 저는. 수험생들이. 자, 그래서 출제위원급 문제 풀이를 하는데 쓸데없는 문제, 막 진짜 쓰레기 같은 문제 갖고 시간 낭비하시면 너무 선생님들이 안된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출제위원급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이.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한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모든 시험 합격의 금과 옥조예요. 이거는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유아인용을 제외한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 하고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고 1000페이지짜리 책을 한 서너 권씩 던져주면서 이거를 다 외워라? 그러면 수험을 도대체 몇년 동안 수험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얇은 책을 자세하게 이해해서 기본 개념들을 확실히 숙지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단독놀이, 병행놀이.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정리해서 암기장을 줘야 돼요. 암기장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 이제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수준이 낸 양질의 문제 많이 풀면 돼요. 이러면 합격해요. 이러면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1, 2차를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추가로 좀 말씀드린다면. 자, 1, 2차를 같이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2차 패키지. 3월 말부터 저 개강합니다. 2차 패키지. 2차도 패키지로 공부하셔야 돼요. 1차만 코스가 있고 2차는 코스가 없어도 된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2차 지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도했습니다, 진짜. 2차 지도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제가 수험생들 손붙잡고. 왜냐하면 2차는 공부를 시켜준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1차부터 갖고 왔는데 1차부터 쓰면 기쁘잖아요. 근데 제손 잡고 우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제가 진짜. 그런데 2차 있잖아요. 이거 코스 제가 작년에도 운영하고 했어요, 코스. 근데 이제 많이 광고를 못한 거예요. 올해 있잖아요. 이거 3월 말부터 2차 같이 합니다. 그래서 1, 2차 같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유아임용 시험은요, 1, 2차를 거의 동시에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달 만에 2차 시험 준비 절대 다 못합니다. 준비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준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차는요, 실력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요. 발문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놀이 중심에 발문이 나오고 그 질문하는 게막 갑자기 이해가 되고 그럴까요? 절대 사람의 능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 2차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거 2차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지금 1차 공부하는 순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강의는 요 2, 3번에 해당하는 강의예요. 사실 유아교육개론이나 유아교육 과정 강의 안에서도 그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 과정, 각각의 강의도 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매 수업 시간을 이렇게 해드려요. 모든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전체적인 구성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각 과목마다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도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아교육 개론도 이 1, 2, 3번을 다 같이 해요.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도. 근데 이제
암기장하고 문제풀이만 따로 떼서 또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과목은 지금 요 문제 푸는 거, 요게 이제 일단 핵심이고요. 요 과목은. 문제 푸는 게 핵심이고, 부수적으로 암기장까지 같이 봅니다. 암기장은 일단 자료는 제가 다 드려요. 자료는 다 드리는데, 암기장 해설은 이제 좀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장 자료는 다 드리고요. 문제풀이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최신 경향에 맞춘 문제입니다. 최신 경향에 맞춘 그런 서답식 문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핵심 개념들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풀이반은 무수히 많아요. 제 강의에서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문제를 푸는 거고, 당연히 출제위원급의 문제예요. 대학교 수진들이 하고 같이 구성한 모범 답안에 같이 구성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하면, 서답식 문제를 잘 분석하고 답을 잘쓸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신경학량 문제로 이렇게 다루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강의 내용은 뭐 이제 오늘은 유아교육개론 문제 보시고요. 보통 문제는 한 25문제 내외로 풀라고 그래요. 25문제 많을 때는 한 30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다 이럴 때는 25문제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원래 제가 다른 반에서는 문제 수를 좀 많이 늘리긴 하는데, 여기는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반이라서 좀 설명을, 문제가 많으면 아무래도 설명을 자세하게 이제 할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자, 유아교육개론 오늘이고요. 자, 다음번에는 신체운동강하고 의사소통, 그 다음에는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되는데, 매 시간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실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놀이 운영 사례집 문제, 기타 놀이 문제, 자유놀이 문제 이런 거는 매번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시리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놀이 운영 사례집에 나오는 놀이는 이게 문제화됐을 때 전혀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룰 거고요. 신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9개 내용 신이론 특강도 제가 하고 있는데, 59개 내용 안에 녹아있는 새로운 요소들, 그걸 제가 이제 신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이론도 이제 매주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놀이, 법 안전 장학,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주 조금씩 다룰 겁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다루는 거 이외에, 지금 말씀드렸던 해실이, 운영 사례집, 신이론, 뭐 자유놀이, 법 안전, 뭐 이런 것들은 매주 조금씩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자연탐구도 보지만, 이제 이때는 다른 문제풀이는 아니고 실전모고만 딱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전모고 해설은 제가 해드리고요. 모범답안 드리고 해설 드리고 해서 마지막 날은 실전모고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우리 자, 문제를 좀 보실게요. 자, 문제를 자,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일단 요 문제만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잘안 보이시죠? 사이즈가 작아서 사이즈를 조금 늘려 볼게요, 제가. 자, 좀 보이시나요? 그래도 잘안 보이나요? 자, 조금만 더 늘리면 보일까요? 자,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자, 먼저 1번, 2번 여기 좀더 크게 해도 되겠다. 1번, 2번만 일단 볼 거니까. 자, 여기 1번,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 2번 문제는 일단 개정 누리 과정 문제입니다. 개정 누리 과정. 개정 누리 과정의 성격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에,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 과정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죠. 지역, 기관, 개인, 뭐, 국가, 이런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냈어요. 요게 이제 요거는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요거를 보고 이제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 문제에서는 아까 같이 보신 가를 보고,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 수준의 특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관 수준의 특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그쵸,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명시되어 있는데 나는 교사로서 운영 못한다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정 누리과정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관 수준의 특성하고 개인 수준의 특성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할 건가? 그걸 여기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써보는 문제 있고요. 그냥 이제는 뭐 해설서 그냥 딸딸 외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괄호에 들어갈 말, 뭐 기술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을 이따가 간단하게 요거는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문제 보실게요.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번, 4번 보시면 간은, 지금 요거 이제 간인데요. 간은 김교사의 반성적 저널이에요. 이게 반성적 저널인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유아들이 종이에 길 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길은 달팽이 길이야. 뭐큰 길도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어지고 이어진 길. 그 놀이에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그 놀이가 써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뭐, 아, 이게 이제, 우리 해시리에 나오는 그 놀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학급의 공간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죠? 종이 부족해. 확장하면 좋겠어. 막 점점 큰 종이를 요청하고, 막 처음엔 책상 앞에, 책상에서 길을 막 그리다가, 책상에서 길 그리다 보니까 더 뻗어서 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뻗어서 막 그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교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우선은 밖에 나가고 싶은 건 나중 일이고 여기는 이제 교실이 좁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급의 공간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교실 배치도가 나와 있어요. 현재 학급 영역의 배치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급의 공간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공간 배치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여기에는 학급 영역의 배치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공간을 확장할 때 어떻게 해라고 하는 내용이 실행자 교재에 나와 있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교사 학급의 영역 배치를 같이 봐서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맞는 답을 쓰시면 돼요. 그죠? 실행자 교재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쵸? 이 공간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이 공간을 자세히 보고 이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보고 답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번 문제. 김교사가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흥미 영역과 놀이 공간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셔. 문제 지금 이렇게 내놨거든요.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선생님들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방안도 맞아야 되고요. 그 이유도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점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00페이지, 2000페이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고 외워서는 못 풉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나 지문을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 저희 반 유아들은 교실에서 매우 즐겁게 잘 놀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바깥 놀이를 2시간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윤교사가 좀 꺼려지긴 하는데 바깥 놀이 공간이 안전을 충분히 점검해서 안전하긴 하지만 여기 교사의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2시간씩이나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김교사는 윤교사는 그쵸? 교사 시야에 다 들어오게 해야 될것 같아요. 유아의 놀이를 중단하더라도 교사의 시야에 다 들어오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의 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내 놀이나 바깥 놀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실내 놀이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윤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 지문을 이제 일단 읽어보셨고요. 요 지문을 읽고 자, 이 지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이 지문을 읽고 교사가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확장해주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윤교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요거예요. 비교적 이제 요거는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윤교사의 대화 내용이 좀 틀린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몇 개를 다 고쳐라 이런 게 아니니까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가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쓰면 되니까 이 문제는 비교적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시는 방식이 이게 이제 익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3번, 4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쉬는 시간에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지금 같이 본 문제 해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